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꼭 회사에다 얘기하실 때는요 G-Tech 노트북으로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직장에 인간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든지 네. 그런 분들한테는 지급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죠? 이게 던져도 안 깨지니까 이걸 무기 삼아 쓸 수도 네. 있다. 네. 평화로운 직장에서 광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점점 엇나가고 있어. 직장이 평화로운 데가 별로 없지. 네, G-Tech 노트북 튼튼하고 성능 좋고 터치도 됩니다. 화면이. 자, 그러면 오늘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또 시장 한번 살펴보죠. 그러시죠. 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 소비자 CPI 발표됐습니다. CPI 발표됐잖아요. 네, 뭐 말씀을 예, 이제 뭐 드리긴 했는데. 예, CPI 발표하고 나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플러스 1% 위로 네. 반등 시도를 좀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잠깐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결국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지금 나스닥이 3일 연속 하락하면서 반등 시도를 한 거고요. 중간에 한번 보합권이 있었습니다. 그걸 빼고 나면은 5일 연속 하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은 이제 수급상으로도 지금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이제 그런 이제 지점까지 좀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CPI 발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반등 시도하다가 계속해서 밀리다가 이제 오후장에 다시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뭐 장기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어제는 또 뭐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네. 전반적으로 우려가 더 부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달러 행세가 어제 100 까지 와 있고요. 100이 넘었네요. 예, 유가가 지금 100달러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CPI 발표 후에 미국의 3대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7%, 2년 만기 2.4%, 3개월 만기 0.75% 그렇습니다. 나스닥이 0.3% 하락을 했고요. 다우는 0.16, S&P 500 0.3%. 근데 고점으로부터 밀린 그런 상황입니다. 하락폭은 네. 작았지만 전반적으로 고점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로 나서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I는 8.5% 발표됐고요. 시장 컨센서스는 8.4였습니다. 전월비 1.5% 증가한 거고요. 올라간 거고요. 코어 CPI는 6.5%, 전월비 0.3%. 그런데 이 CPI 발표 후에 시장이 상승했고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8.5%면 컨센서스보다도 높게 지금 진행이 된 거고 전월비에도 1.5%나 지금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세부 내용에서 가솔린이 48%, 중고차가 35%, 음식료가 8.8%, 주거비가 5% 이렇게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유가로 상승한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걱정을 했던 코어 CPI에 들어가는 중고차와 주거비가 소폭 하락함으로써 이게 이번 3월이 피크가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시장은 반등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락은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가 다시 재부각되면서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CPI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뭐 그렇게 충격이다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됐다.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하고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점. 코어 CPI의 전월비 0.3%라는 게 직전 6개월 동안 가장 낮은 거죠. 낮은 거죠. 둔화된 거죠. 그러니까 매월 막 올라가다가 여기 네. 좀 둔화됐다. 그러니까 상승률이 둔화된 거죠. 네. 상승폭이 둔화된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우리 코스피 0.98% 하락해서 2,666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0.87% 하락으로 913포인트. 후장이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이제 상승 시도를 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밀렸다가 그다음 마지막에 약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요즘에 이제 수급을 보면은요. 외국인들 매도가 뭐 거침이 없습니다. 4,671억 어제 하루에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물론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에 많이 치중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어제도 하루에 4,000개 순 매도를 했고요. 프로그램 매도가 3,300억 나오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장을 보면은 선물 연계된 거래, 프로그램 거래 그리고 공매도가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어제 저 주목도를 계속 봤더니 공매도 종목이 정말 많더라고요. 공매도가 나오는 게. 내가 어떤 종목을 오늘 사려고 할 때 내가 중간에 실전 팁 하나 말씀 좀 드리면요. 우리나라는 대주매도이고 그리고 업팅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공매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또는 사려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종목이 보통은 왼쪽에 매도 호가가 있고 오른쪽에 매도 호가가 있잖아요. 매수 호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매도 호가의 1호가 아래로 팔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매도. 그렇죠. 그래서 매도 1호가가 있어요. 매도 1호가에 나머지들은 그래서 고가주를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들은 뭐 500주, 300주, 200주 이렇게 있는데 또 매도도 그렇고 매수도 그렇고요. 근데 매도 1호가에 500주, 300주뿐이 호가가 없는데 한 호가 매도 1호가에 뭐 3,000주, 5,000주 이렇게 매도가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럼 예전에는 그렇게 되면 아 누군가 이거 한꺼번에 팔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럼 누군가 그걸 사가지고 가면 오르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매도 1호가가 호가가 바뀌잖아요.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고객 그대로 따라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그게 변함이 없이 하루 종일 거기 있어요. 하루 종일 거기 있다는 표현은 뭐냐면 거기 있다는 건 매도 1호가에 계속 있는 거예요. 아, 계속 그 움직이는 가격이 따라서? 예, 예, 따라서. 이거는 그날 공매도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 종목은 그날 못 올라요. 정말 정말 집요하게 공매도를 계속 걸어놓습니다. 거기에. 네네. 아, 프로그램을 걸어놨을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이제 네. 프로그램을 걸어놔서 아예 네. 그냥 매도 1호가에 무조건 예. 유치하도록 하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된 종목은 그날 하루 종일 공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종목은 그날 못 오른다. 그리고 만약에 사려는 분들도 그날 사면은 그날 뭐 어떻든 물리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제 그런 종목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좀 집중적으로 좀 종목을 봤더니 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시장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하고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도라 하면 시장이 툭 빠져버리고 외국인들이 선물 거래에 의해서 시장이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장이 체력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 선물 매도하는 날은 공매도가 그냥 나오면 어차피 그들은 수익을 낸다라는 아주 간단한 논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시장의 주도 세력, 주체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없어서 선물 연계 거래와 공매도에 의해서 시장이 침체기에 좀 있고 그래서 등락하고 있다. 그렇게 좀 시장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요? 자, 지금 좀 하락하고 좀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하락은 하지만 텍스트에 제가 맨 윗장 위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하락은 하지만 최근에 나스닥 대비 하락 폭이 좀 감소되죠. 나스닥이 2.5% 하락하는데 우리는 한 0.8% 하락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좀 많이 빠지면 1% 좀 빠졌다가 다시 약간 반등해서 뭐 0.8% 하락 네.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의 기관 매물이 사실은 감소됐어요. 많이 감소됐어요. 아, 무슨 소리 하냐? 외국인들이 9조 원이나 팔았는데. 계속 팔고 있는데 왜 감소했다고 표현하느냐. 제가 표현을 드리는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하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선물 연계 프로그램 매매인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종목을 거래하는 그 순매수, 순매도의 금액은 그렇게 예전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선물 연계 프로그램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네.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고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현선물 연계 프로그램 네. 거래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될 것 같고요. 선물 연계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 뭐 두 달 뒤에 거 선물을 뭐 한 1조치 샀으면 선물을 네. 1조치 팔아서 네, 예. 차익 거래. 그렇게 이제 균형 맞추는 그 차익 거래를 예, 하고 예, 있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차익 거래가 굉장히 많이 지금 나타나고 그럼 있습니다. 그럼 선물은 많이 사요? 샀다 팔았다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난주에 많이 팔았다가 또 뭐 다시 한 3천 계약 샀다가 다시 환매수해서 이익 실현했다가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샀다 팔았다 계속 아니, 하고 외국인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현물 매도가 이렇게 많다면 어쨌든 프로그램이든 뭐든 예, 선물은 사야 이게 균형이 맞는 거 아니에요? 비차익 매도도 많이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프로그램 매매에서 비차익이 훨씬 더 많으니까 비중은요. 표현을 제가 드리기를. 네. 근데 여긴 지금 제가 통틀어서 프로그램 매매라고 했는데 비차익이 훨씬 더 많이 있고요. 비중 자체는요. 네. 프로그램 거래는 샀다 팔았다가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거 어떻게 돌릴 수 있겠냐 생각해 보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을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요원하고 막 계속 더 안 좋은 소식이 다 계속 있으니까 네. 답답한 국면이 계속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게 그 얘기가 나와야지 환율이 하락을 하고 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이 좀 부진한 상황에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길게 보면은 4월 CPI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거는 상승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3월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올해 시작하자마자부터 4월, 5월 되면 좀 2분기 안에 CPI는 둔화되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을 계속 내놓고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4월 거는 5월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부분이 아니고 당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는 소식 외에는 지금 현재는 특별한 상승의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등락하고 있고 지금 2600포인트 정도 있는데요. 2660인데요. 직전의 저점, 1월의 저점이 2591포인트거든요. 우리나라는 1월에 저점을 찍고 2월, 3월에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지지부진한 상태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급락 후에 하단 부분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 이 안에 박스권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종목 장세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나스닥이 떨어지면 직전 저점 2600포인트를 한번 테스트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번에는 진짜 사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기저의 내용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미국 CPI가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 요구하고요. 그리고 병목 현상이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2분기부터는 기업의 이익들이 점진적으로 다시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제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번에 떨어지면 좀 더 여기서는 이제 매수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 하지 말고 일단 관망을 하자라는 이제 의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요즘에 의견들을 보면. 네. 그것을 어떤 근거에서 또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018년과 2019년 그 사이에 지금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상하고 있고 두 번째 양적 긴축하고 있고 세 번째 장래의 금리차 역전됐고 네 번째 미중 무역 분쟁이 있는데 지금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네. 서구권하고 분쟁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슷해요. 이제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을 그냥 오늘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요. 일단 부정적인 측면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풀어놨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더 빨리 해야 되고 양적 긴축도 더 큰 규모로 해야 된다. 요거예요. 요게 지금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보다는 충격이 더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게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2018년도에 시장이 1년 내내 하락을 했는데 그때에는요. 2017년도에 대세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피크를 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락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우리나라 시장은 작년 7월부터 하락했습니다. 이미 하락을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하락을 해서 12월 한 달 올랐었어요. 그리고 이게 몇 개월입니까, 진짜? 정말 오랫동안 지금 시장이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시장이 주가 가격에는 반영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저점 인식에 대한 생각들이 더 많아지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2018년도에는 기업 이익이 매 분기마다 계속 감액이 됐었어요. 예상치 자체가. 계속 감액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물론 예상 앞으로 뭐 가봐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이번 1분기에 감액 이후에 2분기부터 이제 증액이 되지 않겠냐라는 자료들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부정적으로 다른 점과 긍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데 일단 부정적인 것들이 좀 해소가 되는 상황이 되면은 긍정적인 것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 아래에서 뭐 팔거나 그렇지 말고 뭐 이 아래에서는 이제 관망 또는 매수 대응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는 이유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그 2분기에 물가 정점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많다라고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된 이유는 첫 번째가 팬데믹, 그다음에 네. 우크라이나 전쟁, 가장 최근은 뭐 중국 도시 봉쇄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해소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계속 갖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봄에 파월 의장이나 옐런 장관이 일시적이다 이랬어요. 근데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아, 좀 길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년 말쯤 되니까 아, 올해는 이제는 괜찮아질 거다. 둔화될 거 이랬거든요. 근데 여전히 계속 지금 거의 뭐 1년 동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지쳐가는 상황이고 그 말을 못 믿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만 많은 부분에서
라는 부분에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원자재 가격들이나 그리고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CPI에 들어가는 그 항목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CPI 어제 CPI 발표한 거에서 내용 중에요. 그 미국의 중고차 가격 있죠. 이 중고차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요. 그래서 요게 하락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이것 때문에만 올라갔다는 얘기를 한동안 했었잖아요. 네네. 요게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점하고요. 두 번째는 주택 가격이 정점 통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연준의 강한 긴축으로 인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건데 요 두 번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가격 정점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걸 보고서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미국의 주택 구매자들의 모기지 월 납입금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월 납입금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면 주택을 예를 들어 1억 원짜리를 빌려서 보통과 20, 30% 자기 돈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빌려서 그렇죠. 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1억 원짜리 빌렸는데 이거를 월납을 해서 계속 이제 갚아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가격이 올랐어요. 주택 가격이. 그럼 납입금액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모기지 금리가 급등을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1월에 2.8%였거든요. 그때 우리 여기서 방송하면서 미국의 어떤 분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야, 2.8%면 무조건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지금 5%입니다. 5%를 넘어섰어요. 그러니 이거 그 두 배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이자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많이 생긴 거예요. 결국은 주택 수요에 대한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이제 미국의 주거비 이 부분도 CPI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특히 코어 CPI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결국은 CPI는 둔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3월 CPI가 아니고요. 4월 CPI입니다. 4월 CPI에서 상승률이 줄어 둔화되거나 아니면은 YOY로도 둔화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상이 맞아 떨어지면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택 구매자의 모기지 월 납입금이 증가했다는 게 예. 이게 이제 주택 가격이 뭐 그만큼 늘어서 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 새로 월 납입금을 낼 사람들이 늘어났다. 즉 집을 산 사람이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한 1인당 사람들이 월로 아 그게 늘어났다고요? 예예예. 예, 예. 모기지는 보통 아니고. 처음에 정해진 가격을 그대로 내는 거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도 예. 그 이제 저게 이제 신규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신규자들이면 그렇겠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집과 예. 집을 살 때 예. 예전에는 아 이게 50만 불이었는데 70만 불이 됐다 그럼 모기지를 더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예. 네, 그리고 모기지의 어떤 총량 자체가 늘었을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건 이자가 대부분 다 변동이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가격이 이제 어쨌든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게 여기에 이제 영향을 그렇죠. 많이 주고 네네. 이자도 영향을 좀 줬다. 그렇죠. 네. 이 정도면 거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인데.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요. 나스닥 시가총액 탑10의 순위가 두 개가 바뀌었어요. 요걸 좀 말씀드릴게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그런데 코스트코가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ASML, 펩시가 들어갔습니다. 넷플릭스하고 어도비가 빠지고요. 코스트코하고 펩시가 들어갔는데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우리나라도 시가총액 상위에 누가 들어가느냐, LG엔솔이 들어가느냐, 하이닉스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바이오가 들어가느냐 그게 네. 한동안에 그 섹터가 강했다는 그렇죠. 거 강해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필수 소비재들 그리고 내수 유통 이런 쪽이 지금 펩시가 들어갔어요.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펩시가 나스닥에 있구나. 네. 야. 기술주잖아요. 콜라 기술 만드는 게 보통. 콜라 기술? 펩시가 여튼 나스닥에 있습니다. 야, ASML이 있네요. 그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ASML. 거긴 뭐 있을 만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네덜란드 회사잖아. 아, 저기가 네네네. 야, 딱 대단해. 자, 요즘에 인수위 뉴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제 지난번에 반도체 그
저 투자를 하겠다. 세액에서 지원, 세액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또 한 번 발표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투자 확대로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냥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반도체 대학원 신설을 하겠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하겠다.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하겠다. 이거 지난번에 나온 거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파운드리 라인의 신증설을 위한 예산까지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내용이 이제 미국 정부가 인텔하고 지금 연합해서 민관 같이 통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만은 TSMC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똑같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향후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나타나겠죠. 그렇지만 여하튼 이런 행보가 있는 것은 뭐 그쪽 산업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이자 환율과 이자 때문에 향후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은 금리 부담이 되는 기업들이나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 외화 부채가 있는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업계들이 글로벌 기업들이기 때문에 외화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13조 원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삼성 SDI가 3.8조, LG엔솔이 3.4조, SK온이 1조 뭐 이런 순위입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원화 약세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금 상환 및 이자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환율 5% 상승에 약 500억 정도의 환차 손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걸 한 방에 부담이 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고금권에 계속 있으면 이 기업들의 좀 이익단의 문제가 좀 된다. 그래서 환율이 내려오는 부분이 우리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이렇게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외환위기 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외환위기 때 외화 부채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시 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L전자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L전자 얘기를 계속 많이 하는 이유는요. 시장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똑같이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물론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근데 삼성전자는 그냥 밀려버리고 L전자는 반응을 하면서 올랐단 말이에요. 내용 자체는 약간 다르지만요. 결은 다르지만. 그래서 LG전자가 이쪽으로 오르는 것은 일단 크게 보면은 이쪽 IT 반도체보다는 자동차 쪽이 최근에 좀 좋고 또 IT 쪽이 좀 멈춰 있는 동안에는 뭔가 새로운 데를 찾아야,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자동차로 가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LG전자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법을 이제 없애고요. 그 다음에는 태양광 사업도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제 새로 나온 것은 전기차 충전 사업을 매일 몇 거리로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과 LG이노텍과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협업을 하겠다. 전기차 충전 솔루션을 LG전자가 하고 LG마그나에서 전기차 부품을 해서 전기차 충전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의 그 전기차 충전은 그 약간 좀 작은 기업들이 많이 해요. 그렇죠. 네, 큰 기업이 없고. 근데 처음으로 사실은 대기업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본격 사업이 되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근데 L전자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은 여기에 그 조그만 회사라고 제가 표현했던 중소기업의 부품사들도 뭐 나쁠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인수위 얘기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어제 탈원전 실현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뭐 발표를 했습니다. 곧바로 이거 이제 이 내용이 최근에 이슈가 많이 돼서 원전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어제 SK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 사업을 진출하겠다. 네. 또 얘기 나왔습니다. 8번은 뭐 제가. 네, 8번 아까 말씀 주신 거고요. 그리고 파리치 반도체 있잖아요. 이거는 고부가가치 제품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뭐라 할까? 약간 사양 산업처럼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반도체 쇼티지가 나오고 자동차 반도체 수요가 지금 쇼티지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가격이 30% 이상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에 그 뭐라고 치면 포털에 뭐라고 치면 나오냐면요. 반도체 칩, MCU 이렇게 치는 데들 나오면 그런 데 보면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나와요.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가격이 좋습니다. 8인치짜리. 예, 가격이 네.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장 후반에 약 10여 분 남겨놓고 중국 증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4까지 오른 거 보셨어요? 예, 어제 급반등했습니다. 막판에. 그래서 우리가 반영을 못했어요. 이거는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요. 중국 당국에서
기업들 자사 좀 매입해라. 돈은 내가 채권 발행하면 우리 사줄게. 정부가? 예. 기업의 채권을? 이게 돈이 있어야지 자사주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네 채권 발행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저는 이제 지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채권 발행을 걔들이 하면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주는 거는 어디선가 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뭐, 정책적으로. 사준다는 게 예,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자체가 국가가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나라의 뭐 부실 기업의 산업은행에서 자금 인트라하는 것처럼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근데 구체적으로 아예 자사주 매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뜬 거예요. 네. 뭐 그 외에 뭐 이유들도 있었지만은 이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러면서 어제 중국 시장에는 외국인들 매수가 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음식류, 엔터, 철강 쪽으로 매수가 좀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다. 그만큼 이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나섰군요. 자사주 매입에. 네. 그만큼 뭐 상황이 좀 안 좋다. 라고 이제 정부가 판단한 거겠죠. 네. 자율적으로 해야지. 자, 중국 어떻게 되는지 네. 오늘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내일 아침에도 뵙겠습니다.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인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석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